결국은 이제 뭐 북한이 수사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들의 수령과 운명을 같이 해야 된다. 이제 말을 하는데, 저는 그 말에 가장 공감하고 있는 세력들이 바로 그런 핵심적인 기득권, 핵심 계층, 지배연합, 승리연합 이들이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지금 유지하고 있는 이런 권력의 독재 체제가 무너지면 이들의 권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반도 같이 무너진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김정은과 함께 뭐 진짜 정치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생명적으로 유대적으로 감히 할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득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사회연구원의 허재영입니다. 오늘 한국국방연구원 박용환 박사님 모셔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이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김씨 일가, 북한의 김씨 일가의 1인 지도체제의 지배, 뭐 어떤 권력 승계 이런 얘기를 주로 했는데요. 그러면 지도체제로 구성하고 있는 핵심 인물들에 대해서 오늘 좀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김정은의 지배연합, 즉 승리연합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누구고 어떤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김정은을 비롯한 김씨 일가들이 소위 백두혈통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들 주변에 있었던, 김일성 주변에 있었던 그 빨치산 항일투쟁이라고 일컬어지는, 네. 북한에서 주장하는 그들의 이제 사람들이 사실은 계속 권력을 세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토대로 해서 결국은 이제 권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승리연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가 이제 북한에 실질적으로 지금 뭐 김정은 다음에 누가 힘이 제일 세느냐 했을 때 나오는 뭐 최룡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 아버지도 이미 김일성 앞에 있었던 최현으로 이 권력을 계속 세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경대 혁명학원이라고 해서 또 그들끼리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소위 그런 엘리트 계층을 배출해주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들이 결국은 권력을 계속 향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항일 유격대 빨치산 활동했던 그 김일성 주변에 있던 인물들의 뭐 아들이나 손자들이 지금도 김정은 옆에 있다라는 거죠. 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습 못지않게 그들 세습 계층들이 공고히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트 그룹의 권력 세습이라고 볼수 네,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승리연합이 김일성, 김정은 때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어떤 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나요? 기본적으로는 권력 세습을 하는 조건 자체가 김일성 옆에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뭐 중간에 끼어들 여지가 사실은 없죠. 다만 이런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내부에서 어쨌든 이런 장마당이 만들어지고 또 대외적으로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교역이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돈주들이라고 하는 사업가들이 이제 사실은 김정일 후반 때부터 양산이 됐는데 이들이 사실은 그런 권력 주변에 권력 핵심으로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그 주변에서 나름의 또 본인들의 그런 뇌물을 통해서 또 그런 지대추구를 통해서 본인들의 권력을 조금씩 붙여나가는 이 정도는 우리가 좀 변화가 있다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핵심 그룹과 주변부가 있으면 약간 반주변부 활동을 하는 거군요. 김정은의 지배연합, 승리연합의 결속력은 어느 정도로 볼수 있을까요? 결국은 이제 뭐 북한이 수사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들의 수령과 운명을 같이 해야 된다 이제 말을 하는데 저는 그 말에 가장 공감하고 있는 세력들이 바로 그런 핵심적인 기득권, 핵심 계층, 지배연합, 승리연합 이들이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지금 유지하고 있는 이런 권력의 독재 체제가 무너지면 이들의 권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반도 같이 무너진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김정은과 함께 뭐 진짜 정치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생명적으로 유대적으로 감히 할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득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승리연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나름대로 그 주변 핵심 그룹한테 김정은이 사유재도 공급을 하고 해야 될 텐데요. 뭐 여러 가지 혜택을 주거나 아니면 사치품을 주거나 뭐 있을 겁니다. 지금 경제 시세가 계속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융통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일 텐데 어떻게 김정은은 이들을 아무런 인센티브 없이는 또안 붙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을까요? 이게 선물 정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뭐 작게는 롤렉스 시계와 같은 그런 고가의 사치품을 주기도 하고요. 또뭐 벤츠와 같은 그런 아주 고급 차량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는 평양에 새로 만든 아파트를 주기도 하고요. 이걸 어떻게 보면은 좀 작은 부분일 수 있는데요. 더 크게 본다면 결국은 그들의 자리를 보존해주고 있고 그 자리를 보존함으로써 본인들이 얻는 권력, 그 부분이 매우 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셨을 때 김일성의 권력 획득, 김정일의 권력 획득, 김정은의 권력 획득 다 조금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세습이 되었고 결국에 그 안에서도 완벽하게 편안한 세습보다는 경쟁을 통해서 세습을 한 겁니다. 나름대로 경쟁을 통해서요. 그런데 조금 조금씩 그 정도가 완화됐던 것 같아요. 김일성 때는 정말 옆에 있었던 어떤 뭐 소련파 그리고 연안파 이런 세력들 대규모 세력들하고 김일성의 빨치산파의 중심에 인원으로 볼 때는 소규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남은 것이고 김정일 같은 경우도 이복 동생 김평일 이런 사람들과의 권력 싸움에서 또 살아남은 것이고 그리고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이복 형인 김정남 혹은 뭐 장성택 이런 데서 살아남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좀 완화되는 느낌이긴 해요. 좀 경쟁 정도가. 그렇다면 정권의 안정성도 김정은 때가 김일성이나 김정일 때보다 좀 높다고 볼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걸 단적으로 비교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요. 일단은 김일성 시기에는 내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외적인 부분도 도전 영향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중소간의 분쟁이라든지 또 이제 뭐 한국전쟁부터 뭐 시작이 되기도 했지만 또 외적 요인도 있었고 또 종파사건이라고 잘 알려졌지만 김일성 권력을 노리는 또 외부의 결탁한 세력들이 또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과연 오늘날 김정은은 그런 부분이 없다고 생각할 것인가? 제가 김정은이라면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분명히 김정은은 지금도 자기의 권력을 노리는 내부의 누군가가 불안하다. 네, 중국이나 또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누구와 손을 잡고 나의 권력을 노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은 오히려 이제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본인들의 정권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건 더욱더 분명해졌습니다. 오히려 더 저는 불안해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게 북한의 김정은 주변의 어떤 승리연합, 지배연합 얘기인 것 같아요. 세습 말고 지배연합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엘리트라고 볼 수 있죠. 그 엘리트 추구하는 과정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뭐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북한에서 김일성 종합대학을 간다든지 또 군인으로서 또 입당을 한다든지 이런 루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득권에게는 좀 더 쉽게 이런 과정에 접근할 수가 있는데요. 본인이 이제 뭐 소위 얘기하는 적대계층 그리고 뭐 한국에서 올라갔다든지 이러한 상황이 아니라면 사실 그 조부문을 통해서 권력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뭐 조금은 있습니다. 물론 하지만 쉽진 않지만 이제 그런 노력을 통해서 본인이 권력을 지향할 수 있는데 뭐 사실 정상적인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세습 권력과 비교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김일성 그리고 김정일과 그 시기와 구분되는 새롭게 떠오르는 엘리트 계층이 있을까요? 북한에? 그래서 오히려 엘리트 계층이라기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가지고 권력을 사는 사람들인 거죠. 돈주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치면 이제 사업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북한에서는 사업가라는 용어가 적절치 않은 자본주의 상징이고 근데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이제 북한에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공장이나 땅이나 자원이나 인력을 실질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사실 위탁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새롭게 떠오른 사람들이 소위 돈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과거의 조선시대를 보면은 귀족 출신은 아니지만 양반은 아니지만 돈을 많이 번 중인들이라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이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이제 돈이 많기 때문에 사실 권력의 비호를 받아서 돈도 많이 벌었지만 그 돈으로 본인들의 그런 기반을 계속 유지하면서 권력과 가깝게 지내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김일성 때는 지금 뭐 장마당 세대라고 하든지 뭐 그를 바탕으로 해서 중국 국경에 있는 어떤 돈주들 그리고 사업가라고 하긴 뭐 하지만 돈을 만지는 사람들 역할이 없었잖아요. 이 사람들의 역할이 그냥 한두 명 있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좀 장마당 퍼지듯이 좀 퍼져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결국 이제 북한 체제가 본인들의 통제가 약화된 소위 권한의 행군이라고 할 수 있는 90년대 중반 이후에 이런 신흥 세력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과 이후가 좀 구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얘기했던 어떤 뭐 김씨 일가의 어떤 지도력 그리고 어떤 지배연합의 어떤 특징 이런 거하고 다르게요. 답이 없을 수도 있는 질문인데 지금 한국 정부가 문재인 정부 때 그리고 그 이전 정부 그리고 지금의 윤석열 정부 다 공통적으로 대북 정책의 중요성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방향과 그 결이 좀 다르긴 하지만 중요하다는 걸 그 어느 지도자도 부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대북 정책의 지속 가능성, 남북 하이모드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서 추진해야 될까요? 대북 정책을.
일단은 과거의 체제 붕괴 사례를 보면 그 소련 같은 경우도 스탈린 독재 체제, 그러니까 스탈린이 사망한 이후에 사실 이제 집단지도 체제가 있었지만 거기서도 또 새로운 독재 세력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탈린 사후에 그 권력의 공급성은 점점 약화가 됐고 결국은 이제 90년대 들어서 오늘과 같은 러시아로 변하게 됐는데 물론 이제 새로운 권위주의가 등장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국은 그 체제가 내부의 균열이 계속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고요. 북한도 결국은 김정은 정권이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 4대 세습이 될지 5대 세습이 될지 예. 모르지만 그 체제가 내부에서 붕괴가 될 것이고요. 그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은 정상적인 체제로 전환이 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은 결국은 북한의 오늘날의 김정은 정권이 정상적인 정권이 아니라는 부분을 좀 과만한 그런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네. 집단지도체제 소련의 얘기를 네. 하셨어요. 북한에서 집단지도체제의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 제가 말씀드린다면 오늘은 거의 아주 0%에 가깝게 수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분명히 완벽한 0%는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도 불안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집단 지도 체제가 지금 그 지배 연합 중심으로 구성될 가능성도 있나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세력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생각을 할 겁니다. 김정은이 사망을 하든 또는 김정은의 후계자가 권력을 제대로 잡지 못할 때 본인들이 새로운 권력자를 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지 본인들의 그런 지배 연합의 종속성에 유리할 것이냐? 아니면 본인들이 그 누구도 권력을 잡지 않고 독점적인 권력을 잡지 않고 결국 집단제도 체제를 갖는 것이 본인들이 그런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느냐 판단을 할 때 만약에 후자의 본인들이 좀 더 안정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일단 그런 체계로 갈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어쨌든 그런 단일한 권력이 유일한 권력이 일단 집단제도 체제로 간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당연히 권력은 민주화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신 박용환 박사 모시고서요, 북한의 지배연합과 북한 엘리트 계층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얘기 거리로 가시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